보통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M자에 라인 조금 내리시면 2500모, 3000모 요 정도 선이 제일 흔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유튜브 댓글,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발 이식 하실 때 다들 나 몇 모예요? 나 얼마예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건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비용도 모수에 따라서 보통 책정이 되니까 모수가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면적이 중요한데 모발 이식 면적 그리고 우리가 구현하는 밀도 이런 거에 따라서 모발 수가 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집안 사람들이 다 머리가 넘어가서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분은 좀 아껴서 수술을 좀 해놔야겠죠. 근데 그분 가족 중에 탈모가 심한 분이 없고 그리고 지금 탈모 상태도 심하지 않으면 조금 더 저희가 모발을 꺼냈을 수 있는 모발이 한계가 있으니까 모발 양이 무궁무진하면 저희가 막 그냥 하면 되는데요.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번에 꺼내를 써서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탈모 상태, 가족력, 뒷머리, 옆머리 갖고 있는 모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제시를 드리거든요. 나 M자인데 몇 모낭이 몇 모 들어가요? 몇 모낭 들어가요? 하시면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숨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M자에 라인 조금 내리시면 2500모, 3000모 요 정도 선이 제일 흔하세요. 말씀으로 주시면 좀 대답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아, 몇 모 정도. 근데 사실 또 아이러니,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진을 봤는데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머리가 되게 작으세요. 요만해요. 그리고 되게 조금일 것 같은데 머리가 되게 크세요. 그러면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머리 작으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오셨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